안녕하세요. 학습하기 딱 좋은 거리 학습반디 담당자 원지윤입니다. 학습반디는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제공하고 학습반디 매니저를 배치해서 평생학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부천시는 3개 동을 시작해서 5개 동, 10개 동, 19개 동, 2017년도에 36개 동 전동을 학습반디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습반디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건 무엇보다도 36명의 학습반디 매니저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36명의 집단 지성과 정보 교류로 평생학습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36개 동의 학습반디에서 이젠 학습반디 매니저가 없으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어려울 정도로 저희 학습반디 매니저가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저한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입니다. 학습반디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소통 트라이앵글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학습반디 매니저를 양성하고 배치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항상 함께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에 재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도와주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현장에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함께하는 소통 트라이앵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학습반디는 광역동 개편에 맞춰서 광역동에 맞는 역할과 내용, 일반동에 맞는 역할과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반동의 시민 개개인에 맞는 시민 역량 진단을 개발해서 학습상담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개개인에 맞는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학습반디는 더 달라질 거고요. 더 성장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배우시는 분은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우세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도 계속 많은 학습을 하시고 그걸로 이제 본인의 성취감이나 만족을 하시고 굉장히 삶이 업그레이드 되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것, 나의 틀을 깨고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학습반디 매니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동으로 온 거잖아요. 동으로 와서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전문가로서.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